안녕하세요. 완벽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윈도우 부팅이 안 되고 블루 스크린이 떠서 급하게 당일 출장 갔습니다. PC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증상은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내용을 보니 시스템 스레드 익셉션 낫 핸들드 상당히 길었습니다. 컴퓨터를 강제로 재부팅하고 단축키 D를 눌러서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저장장치가 4개나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구성을 본다면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모든 장치가 잘 작동합니다. Save in Exit 메뉴에서 I add Virtual CD-ROM을 선택합니다. 점검이 필요할 때는 Windows PE로 부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두 개의 저장장치만 보여서 컴퓨터 관리에 들어갔더니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사용자가 해킨토시를 사용했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HD 툴 프로를 실행했더니 웬디 세터 SSE 120GB는 고장이었습니다. 미니 툴 파티션 위자드 테크니션을 실행해서 불필요한 파티션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는 해킨토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모두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결국 웬디 세터 SSD 500GB에 윈도우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웬디 세터 SSD 120GB 연결은 분리해야겠죠? 컴퓨터 덮개를 열고 반대편에서 SATA 케이블을 분리만 했습니다. 다시 윈도우 10으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두 개 장착됐는데 파티션은 그대로 뒀습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끝나고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었고 순조롭게 작업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EGDRV7을 실행해 모든 드라이버는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바로 연결됐고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해킨토시 관련 하드디스크도 초기화하여 드라이브를 생성했습니다. 사용자도 상당히 만족해 하셨고 완벽한 컴퓨터 수리도 잘 해결했습니다.